Yeah.
당연히 화합을 해야지. 유진이 형도 한마디 해주시겠어? 이런 자리에서요, 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시고요. 좀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만남 좀 소중하게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20살 초반에 출연했던 뮤직비디오네요. 반지를 던지는 거였어요. 냅둬, 빨리 가자.
김선생! 김선생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보시다시피 지난밤에 있었던 일로. 이것 봐요! 교사가 폭력배 같은 놈들이랑 억지로 끌려나온 학생도 구분 못하면 어쩝니까? 아, 어서 찾아봐요! 안상호! 안상호! 앞으로 나와! 어디 다친 데 없나? 괜찮습니다. 다행이로군. 공부해, 이 새끼들아! 공부! 공부해서 남자, 이 새끼야! 집안에 돈이 있어, 권력 있어, 이 새끼야! 착한 어린이가 돼도, 공부를 열심히 해도, 힘을 길러도, 내가 아무리 개지랄을 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다.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, 그렇게 그놈과 난 다른 출발선에 있었던 것이다. 세상에 다른 출발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난 어른이 되었다.